이번 시간에는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선생님이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법칙은요, 두 사건 A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단어가 집합에서도 나오고, 경우의 수에서도 나와서 이 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충적으로는 밑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도 고배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건들을 모두 행할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갈때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간다고 했을 때는 A에서 B를 가는 경우와 동시에 또 B에서 C를 가는 경우들을 다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죠. 이럴 때 동시에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경우에서 그다음 일을 하는 어떤 시간차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우 김밥집에 왔어요. 여기 김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가지가 있어요. 김밥이 1 1 가지가 있어요. 1 1 가지. 그 다음에 라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아홉 네, 지그 다음에 분식류가 하나, 둘, 5가지가 있어요. 어, 이 가게도 아마 솔루션을 받으면 종류를 줄여야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집에서 파는 요리는 총 35가지가 있네요. 35가지. 35가지의 요리를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리들 중에서 어, 3세 개를 먹는다고 합시다. 세 개.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주문할 때세 가지를 동시에 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같은 메뉴를 두번안 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고배법칙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 뭐를 먹지? 자, 아래에 쓸게요. 우리는 35가지 음식 중에서 3가지를 주문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 사장님, 이거랑 이거랑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주문을 3가지를 할 거예요. 주문을 할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 선택을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또그 다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주문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의 폭은 35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35가지 중에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의 폭은 35가지예요. 35가지. 그러면 내가 쫄면을 먹기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쫄면을 빼고 이제 그 다음 거를 시킬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또 뭐를 먹을까요? 음, 자, 이제 나의 선택의 폭은 한 가지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샐러드 김밥을 먹을게요. 자, 그래서 나의 선택의 폭 34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자, 그럼 또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33가지가 돼요. 우동을 먹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사장님한테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아까 선택했던 대로. 사장님, 쫄면, 샐러드, 김밥, 우동 주세요. 이렇게 주문할 수 있다는 거죠. 사장님께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5가지 곱하기 34가지 곱하기 33가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방금 보시던 것과 같이 35가지 중에서 3가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35 곱하기 34 곱하기 33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호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35가지 음식 중에서 3가지 음식을 골라서 순서대로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호를 써요. 그래서 이 정의와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따라서 푼 식이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5p3이라는 걸 계산을 한다면 35가지 요리 중에서 3가지 요리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와 같은 거요. 35가지, 서로 다른 35가지 중에서 3가지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이제 아래에 있는 식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순열의 뜻은 서로 다른 n개에서 그 중에 알게,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숫자인 알게를 택하여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를 택하여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곱의 법칙에 따라서 n개를 선택하고 그다음은 하나 모자라게 선택하고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다음에 n-2 이렇게 곱해서 총몇 개의 숫자를 곱할 수 있느냐면은 하 r개의 숫자만큼 곱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호에 대해서 좀더 익숙하게 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해요. 자, 서로 다른 7개의 무지개 색상이 있는데 그중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상의 모자를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우리 기부하려고 해요. 자, 그럼 모자를 차례대로 만드는 모든 방법 수 하나를 만들다가 뭐 우리는 좀 지루하니까 또 다른 걸 만들다가 하겠지만 결국 완성할 때는 결국은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뭐를 먼저 완성하고 그다음 완성할 거냐. 자, 그러면은 내가 일곱 가지 색상 중에서 만약에 음. 한 가지 색상을 골라요. 자, 일단 내가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7가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7가지 색상 중에서 한 가지 색상이 줄어들어서 두 번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6가지로 줄게 되죠. 그래서 어, 6가지. 저는 빨간색을 선택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6가지. 빨간색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총 7가지의 숫자 중에서 두가지 색상을 고르는 방법이었어요. 7p2. 그래서 7p2의 계산과 앞에서 구배법칙으로 계산한 7 곱하기 6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4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자, 그럼 5 p 3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색깔을 골라서, 아니면 다섯 가지 중에 세 개를 골라서,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처음에 선택의 폭은 5, 그 다음에 선택의 폭은 줄어들어서 4, 그 다음에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서 3, 그래서, 5, 4, 3. 숫자를 세 번, 나의 선택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돼요. 5, 4, 20, 2, 3은 6. 그래서 60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OP5는 다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를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의 폭은 다섯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선택의 폭이, 줄어서, 그다음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지 그래서 5p5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와 같아요. 자, 구피9는 9, 9가지, 서로 다른 9가지에서 9가지를 택하는 순열의 수를 구피9라고 하죠. 자, 그럼 9가지 중에 9가지를 고르는 방법은 처음에 내가 고를 수 있는 건 9가지. 선택의 폭이 줄어서 8가지, 곱하기 7가지, 6가지, 그래서 숫자 9개를 곱할 거예요. 9, 8, 7, 6. 그 다음 선택의 폭이 또 줄고, 선택의 폭이 또 줄고, 또 줄고, 또 줄어서 마지막에는 한 가지만 남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데, 지금, 음, 2, 5, 9부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또 기호가 생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동그라미 3번에서 본 것과 같이 서로 다른 5개에서 5개 모두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어요. 5 곱하기, 이렇게 느낌표 같은 표시. 우리는 이것을 5, 느낌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음, 이것을 우리는 5 느낌표라고 쓰는데요. 우리는 얘를 팩토리알이라고 읽어요. 팩토리알. 자, 그래서 5 팩토리알 짧게 5팩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런 표현 느낌표 표현을 개승이라고 하거든요. 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곱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쭉 곱하다가 보면 마지막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끝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n의 계승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n 느낌표를 씁니다. 자 동그라미 6번 볼게요. 7 곱하기 600은 7 곱하기 6팩은 6곱하기 5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인데, 어? 이거는 7부터 1이 될 때까지의 곱이니까 이건 7팩과 같죠, 그렇죠? 7곱하기 6팩은 7팩과 같아요. 10곱하기 9팩은 그러면 10곱하기 9곱하기 8곱하기 7,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7, 10곱하기 9팩은 10팩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6번과 7번에서 이제 눈치를 채야 되겠지만 n이라는 숫자와 그 숫자보다 하나 작은 수의 팩토리알은 두 개를 곱하면 결국 n 팩토리알이 돼요. 그러니까 좀더큰 숫자로 옮겨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두 개, 계승과 어떤 숫자를 합쳐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위에,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방법 말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법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앞으로 계산들이 빨라질 거예요. 자, 6팩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6팩 자체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 아이는 6 곱하기, 5, 4, 3, 2, 1인 5팩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9번에서 눈치챘듯이 7팩은 7 곱하기 어떤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냐면 6팩이죠. 자 n팩은 마찬가지로 n 곱하기 그거보다 하나 작은 숫자의 팩토리얼이에요. 자 그러면 4팩분의 3팩 마이너스 5팩분의 3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통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4팩은 4,3,2,1이고 5팩은 9 4 3 2, 일이에요. 여기에 얘를 통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 5팩이라는 숫자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5팩에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럼 4팩을 5팩이 되게 하려면 여기에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되냐면 5를 곱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5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항은 5팩이 되고요. 분자에는 5 곱하기 3팩이 되는 거죠. 자그러면 이제 분모가 5팩이 됐으니까 5팩으로 통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3팩이 왼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으면 얘는 5가 돼요. 그래서 5-1이 되니까 이 숫자는 4가 되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3팩은 또 다시 4팩이 되고요. 5팩은 5 4 3 2 1, 4팩은 4 3 2 1, 약분에서 5분의 1이라는 간단한 숫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지 못한다면 여기 4팩이라는 숫자도 왼쪽에서 보시면 4팩분의 3팩이라는 큰 숫자를 또 만들고 또 5팩이라는 큰 숫자분의 3팩을 만들어서 이걸 통분하면 숫자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익혀놓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승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계승은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곱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n팩은 또 뭐와 같으냐면은 n개 중에서 n개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의 개념이든 오른쪽의 개념이든 우리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3이 1까지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npr이라는 것은 팩토리알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아이를 우리 계산할 때는 n 곱하기 n-1 곱하기 숫자 선택의 폭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알개의 숫자를 곱하기를 했었잖아요. 이 아이를 팩토리알로 나타내면은 n팩 나누기, n-r팩이랑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익혀 놓아 익혀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어, 0팩, 0개를 뭐, 나열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 개념을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n과 r이 같은 경우인데요. 실제 n과 r이 같아가지고, 여기에 n이 오는 경우, 여기 npn은 n팩이라고 봤다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0팩을 1이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정의를 해서 이 기호를 버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이 숫자들을 계산하다 보면은 여기 분모가 분모가 만약에 n팩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r이 0이 된다면 r이 0이 된다면 분모는 n팩이 돼서 여기가 1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얘가 1이 됐냐면 r이 0인 경우에요 그래서 r이 0이 되게 해서 np0을 1이 되게 하면 이 식을 버리지 않아도 돼요. 뭐 현실 세계에서는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해서 1열로 나열하는 일은 없겠지만 이 기호는 이걸 1이라고 정의를 함으로써 이 식을 r이 0인 거부터 n이 될 때까지 해서 살려 주는 거죠. 이 기호를 버리지 않도록. 아깝잖아요.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2p5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요. 12 팩토리알 나누기 그 다음에 n-r이니까 이거 12에서 5를 뺀 7팩으로 나누면 우리가 아는 12부터 5개의 숫자 12, 11, 10, 다섯 개 곱하는 거랑 같아요. 진짜 같은지 한번 볼까요? 자, 7팩은 7, 6, 5, 4, 3, 2, 1이잖아요. 그 다음에 12팩은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6, 5, 4, 3, 2, 1이에요. 7팩 밑에 괜히 썼네. 자, 결국은 우리는 분자에 있는 7팩과 분모에 있는 7, 6, 5, 4, 3, 2, 1이 곱해져서 분모가 1, 그 다음에 분자가 12, 11, 19, 8, 7 아니 7 없죠. 12, 11, 19, 8의 곱과 같아서 이런 내용이 되죠, 그렇죠? 말하자면 12에서 8까지만 필요하고 7팩 밑으로는 필요가 없으니까 7팩으로 약분해서 없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P6은 9팩토리얼 나누기 얼마가 되냐면 9에서 6을 뺀 3팩으로 나누는 거랑 같고요. 그럼 이제 거꾸로 11P 얼마에서 11P 나누기 11팩토리얼 나누기 7이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 두 개를 빼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1에서 7을 빼면은 4거든요. 자, 그래서 11p4는 1 11! 1팩토리얼 나누기 11에서 4를 뺀 7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어, 여기 가운데이요 기호, npr은 n팩 나누기 n-r팩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뒷자형을 풀어볼게요. 자, npr이 n 곱하기 n-1 pr-1. 자이 개념은 자 이게 성립함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NPR은 n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호를 쓴다면 선택의 폭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줄어든다는 거죠. 뭐 일이 될 때까지. 자, 그러면은 원래 npr은 처음에 n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총몇 개의 곱이냐면은 r개의 곱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n이 나와 있어요. n이. 그럼 이게 n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자, n-1가지가 나의 최대 선택의 폭인 거죠. 그래서 n-1가지 중에, 자, 알게 중에서 우리도 알게, 알게 중에서 아까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덜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 의미가 n-1p, r-1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에, 좌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식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럼 우변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n-1pr-1은 뭐와 같으냐면 은 n-1팩 나누기 자 이거 두 식을 빼면 은 n-r팩이에요. 그 다음에 n 곱하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만 보인 거거든요. 여기다가 n을 곱해서 16번 문제를 풀어보면 n 곱하기 n-1p r-1을 위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n-1팩 나누기 n-r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자가 이렇게 자 n 곱하기 n-1팩은 앞에서 연습했지만 이 아이는 n팩과 같죠. 숫자 하나 커져서 합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n-r팩이죠. 이게 바로 n- r 팩분의 n팩인 npr이 바로 되는 거죠. 자, n이 1에서 r 사이일 때 자, r은 n 개 중에서 선택을 할 건데 이번에는 n 개보다도 숫자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개수대로 다 나열하지 않을 때이 공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왜냐하면 어, 여기서 r이 n과 같으면 이 문제에서 오류가 생겨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공식을 성립하는지 보이기에 앞서서 이 공식의 의미가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카레 요리를 하려고 해요. 카레. 자, 그러면 냉장고에 무슨 재료가 있는지 봤더니 양파가 있고, 감자가 있고, 소고기가 있고, 브로콜리가 있고, 당근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다섯 가지 재료가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지금 장보러 나가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좀 아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나 있지만 이 중에 어, 한세 가지만 골라서 요리를, 손,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어, 이 재료들을 손질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손질하는 순서를 정한다고 할 때, 자,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5p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여기 등식에 의하면 뭔가 복잡한 게 보이잖아요. 자, 그럼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선택할 건데, 자, 나는, 어, 여기 카레에 브로콜리가 웬 말이냐. 아, 브로콜리 정말 싫은데? 자, 그래서 브로콜리는 내 마음에 먼저 제외를 하고, 그래서 양파와 감자와 소고기, 당근, 이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골라서 순서대로 손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총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이것만 계산하면 당연히 답이 나오지 않겠죠. 그럼 내가 싫어서 브로콜리를 제외한 경우가 있는데, 그럼 브로콜리 제외, 브로콜리. 브로콜리 제외한 경우의 수랑 브로콜리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가 있겠죠. 브로콜리 반드시 포함. 그러면은 브로콜리를 제외한 경우 말고는 이제 브로콜리를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이미 내정되어 있는 거야. 반드시 넣기로 내정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를 고르기로 한것 중에서도 덜 골라야 되는 거죠. 두 가지만 골라야 돼요. 자그 다음에 브로콜리를 빼고 나머지 중에 골라야 되니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고른 게 만약에 감자하고 그 다음에 당근을 손질하기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손, 손질하기로 가정했다고 하면 브로콜리의 손질은 감자 앞에 할 수도 있고. 감자와 당근 사이에 할수 있고, 당근 손질하고 나머지 맨 마지막에 손, 손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기 곱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런 의미가 위에 있는 식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 복잡한 것에서 간단한 것으로 가는 증명이 쉽습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곳은 당연히 우변이 되겠죠. 우변. 우변부터 차근차근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1pr은 뭐와 같으냐면은 자 분모, 분자에 n-1팩이 가죠. 그 다음에 분모는 어, p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수를 빼면 돼요. n-1-r팩 뭐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r 곱하기, r 곱하기 n-1p, r-1은, 음, r을 위로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분자에 n-1팩, 분모는 이두 수를 뺀 n-r팩과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수와 밑에 수를 더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수의 분모에 있는 수가, n-r 보다 하나 더 작은 수예요. 자, 그래서 팩토리아를 이 통분을 할 때는 두수 중에 분모의 수 중에 큰 수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수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n-r 이라는 숫자 하나 더 높은 숫자를 곱해줘야지 이 아이가 n-r 팩으로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이 숫자를 곱해줘서 더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일식이라고 하고 이 식을 이식이라고 했을 때, 일식 더하기 이식을 하게 되면요. 자, 얘는 분모가 n-r팩이 되고, 분자는 n-1팩, 뭐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1번과 2식에서 동시에 분자에 n-1 팩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고 나머지 숫자를 보면 n r 이라는 숫자와 더하기 r이라는 숫자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와 같으냐면은 n r 팩이죠. 그 다음에 분자는 이 괄호 중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계산하면은 n이 돼요. 자, n이라는 수와 n-1팩을 곱하면 큰 수로 계승이 되죠. 연습을 앞쪽에서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자, 이게 지금 우변 정리한 거고요. 좌변 정리한 거는 뭐냐면은 n, pr이죠. 좌변은 n팩 나누기 n-r팩과 같죠. 자, 그래서 지금 좌변과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같아요. 자, 그래서 증명을 깔끔하게 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 에 있는 식을 보고, 아, 얘가 겹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npr이 오면 딱 증명이 깔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얘는 머릿속에 있으면 되겠어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네, 순열을 복습해 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조합도 들으실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